오늘 명절 음식 일환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음식을 만들었어요. 해파리 냉채를 만들었습니다. 전복도 들어가고 자색 고구마, 새우, 갑오징어, 오이, 또 지단. 여러 가지 해조류를 잔뜩 넣었어요. 해파리 냉채 소스도 직접 만드는 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오늘 느끼한 명절 음식에 가족들이 다 함께 해파리 냉채를 곁들여서 먹으면 즐거운 추석이 되겠죠. 이것은 가시관을 쓰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아마 20, 30년 전에 대리 속으로 뽑아서 발표된 작품이에요. 이거는 석고 원본이고요. 가시관은 이건 계단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계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된그 질고를 겪어서 모습이 이그러진 예수님의 이그러진 그런 모습이에요. 이 작품은 원본이고 대리석, 백대리석으로 만든 작품이 한국 여류 조각가하고 또 조각협회하고 또 한국 조각협회에서 전시했습니다. 맛있겠죠?